마음을 간지럽히는 피아노 선율이 봄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음악 안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 씨입니다. 재즈는 결국 삶이다. 재즈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 즉흥적인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우리들의, 저도 스스로 마찬가지지만 제 삶이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즉흥적인 것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떠한 규칙 속에서 저도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문득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재즈란 삶이다. 규칙과 자율의 공존, 김성수 씨가 연주하는 재즈 음악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재즈 음악이 퍼져나오는 이곳은 전주시 여의동의 한 문화공간. 피아노를 연주하는 김성수 씨,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성수 모던 재즈 트리오로 활동하는 세 사람이 아침 일찍 모인 이유는 잠시 뒤에 있을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뭐 처음에 프렐류드는 원래 앨범처럼 어제처럼 하고요. 브리즈도 어제처럼 하고 이제 멘트하고 바다 위 재주만 좀 신경 써서 하고 트레이드만 안 까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연이 열리는 날. 주민센터가 이주하면서 유휴 공간이 됐던 이곳은 새롭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공연이 있는 날이면 동네 주민들로 꽉 찹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성수 모던 재즈 트리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 열어드릴 수 있는 공연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차분한 발라드 곡,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마음으로 쓰게 된 곡입니다. 첫 번째 곡, 프렐류드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렐류드는 전주곡을 뜻하는데요. 곡의 제목처럼 가만히 손을 내밀듯 조심스럽게 시작된 음악.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절로 음악을 따라가는 관객들. 그렇죠. 콘트라베이스 책을 보고 실질적으로 콘트라베이스 진짜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획기적이었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 연주도 좋고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간혹 들을 수 있는데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년 동안 연주에 합을 맞춘 덕분인지 금세 한 마음으로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열정적인 세 명의 뮤지션은 음악뿐 아니라 그 모습만으로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다른 뮤지션들도 비슷하겠지만 사실 이제 늘 새로운 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만나는 관객분들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또 저에게 흡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간 시간이지만 저 스스로도 좀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없는 짬짬이 연습을 위해 들르는 곳입니다. 후배 작업실이자 그의 음악 대부분이 만들어진 곳이죠.
망설임 없이 피아노 앞에 앉는 김성수 씨. 자유롭게 지금의 감정을 음악으로 옮겨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재즈가 그냥 네 멋대로 치는 거 아니냐,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재즈 안에도 어떤 규칙과 뭐 규율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화성학 속에서 그런 음들을 찾아내고 또 연습 때 그 화성학을 좀 벗어나서 내가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음들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아직까지도 현재도 고민하고 연주로 실현하는 게 재즈라는 음악이지 않나. 그거 평생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아직도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쏟아낼 게 많은가 봅니다. 4살, 5살쯤에 부모님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피아노를 좀 배워봐라. 그래서 남들처럼 80년도 후반에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조금 건방지게 왜 베토벤이 왜 이렇게밖에 못 쳤지? 왜 이렇게 여백이 많지? 그러면서 제가 좀 화려하게 막 바꿔가지고 제 스타일로 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알고 나니까 뭐 미술과 마찬가지로 그림도 여백이 필요하고 음악도 여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자기가 기존의 음악을 좀 탈바꿈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장르가 재즈였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덕에 일찍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김성수 씨. 무조건 악보를 따라야 했던 그 시절의 배움은 김성수 씨에게 음악에 대한 갈증을 더욱 불러일으켰다는데요. 그 물론 클래식 음악에도 내용이 있지만 재즈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다. 그걸 즉흥적으로 채울 수 있고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아무래도 재즈 음악의 조금 메리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2022년 겨울, 틈틈이 작업해온 곡들을 모아 정규 1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처음인 만큼 조금 더 까다롭고 꼼꼼하게 곡을 다듬고 연주했던 시간. 물론 그 곁엔 함께 음악을 실어준 모던 재즈 트리오 뮤지션 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 호흡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제가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쌓아왔던 그리고 많은 인맥들이나 그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재즈 클럽들에 직접 문을 두드려서 일정들을 다 조율을 해서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장장 한 12군데 재즈 클럽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뭐 강원도 뭐 전라도 뭐 여러 지역들을 통틀어가지고 멤버분들 녹음 같이 한 멤버 형님들과 함께 전국 투어를 기획하게 돼서 대부분의 장르 음악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요즘 과감히 지역 뮤지션이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내고 전국 투어를 시작한 김성수 모던 재즈 트리오.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느 누군가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 공감하는 장면들을 제가 연주하면서 현장에서 보게 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장르는 어떤 작곡가의 음악들을 표현을 하지만 재즈라는 곡은, 재즈라는 장르는 다른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특색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특색이 저를 또 매료되게 만들었고. 전주의 재즈 뮤지션 김성수 씨는 지난해에는 전주시 예술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의 한 라디오 방송국. 예술주시 음악도시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족과 함께 식사. 오늘 함께 할 월드 원곡은 브라이언 케네디의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입니다. 사실 그 마음속 한켠에 그 DJ라는 게 꿈으로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전라북도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그 월드 뮤직들, 그런 음악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음악 코너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프로 뮤지션이지만 방송에서는 어떨까요? 사뭇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원고를 보고 또 보고 연주할 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2시의 음악도시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입니다. 휴일 오후 2시에는 팝 음악에 함께 미혹돼 떨칠 수 없는 그 무엇이 됐으면 하는 2시의 음악도시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도 김성수 씨의 손은 쉼없이 무언가를 적느라 바쁩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싶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들었던 음악들이나 그리고 추억의 음악들을 좋아하긴 했는데요. 음악을 또 전공하다 보니까 또 여러 소울 음악,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그리고 재즈를 연주한다고 재즈만 사실 듣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음악들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음악을 또 해야 또 다른 대중들에 있어서 그런 느낌들이 어우러지면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사실 들어왔던 편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 대신 마이크 앞에 앉은 김성수 씨. 혼자만의 연주도 중요하지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수많은 청중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까요? 누가 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마음 건강 도우미 2시의 음악도시 오늘의 마지막 곡은 미스터빅의 To Be With You 남겨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낮 시간대에 듣는 음악들이 사실 좀 국내 팝들 위주로 좀 편성이 된다면 2시의 음악 도시는 국내 음악을 제외한 사실 월드팝 위주의 음악이다 보니까 주말에 2시에는 2시의 음악 도시와 함께 들으면서 좀 잠시 쉬어가면 좋겠다. 주말에는 바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코너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시간을 쪼개어 사는 그가 이번엔 한 전시장에 발걸음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 또 어떻게 이 이른 봄에 또 전시를 또. 오랜 인연을 이어온 후배들이 전시를 열기 때문인데요. 오프닝 공연 무대에 초대된 겁니다. 주제가 어떻게 돼요? 전시 주제가? 저희 이번에 전시 주제가 동학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동학을 주제로? 그래서 동학이라는 주제를 창으로 해서 창을? 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되어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 과정들을 작품에 담아냈고. 저도 예전에 동학농민혁명운동 그 작품 하나 새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악감독도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런 인연이. 그럼요.
매시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여도 쌀 한 톨 남질 않고 녹을.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 씨가 참여한 음악극인데요. 장르를 넘어선 그의 도전이 놀랍습니다. 땡절한 풀 남질 않네. 어떻게 보면 재즈 음악 안에서 연주되는 선율들의 부딪힘과 저는 굉장히 조금 더 신선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국악적인 감성을 표현해내 저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선율을 뽑아내고 재즈적인 즉흥성을 연주를 하면서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성의 감성을 그들과 같이 함께 표현을 한다면 그 곡 또한 새로운 국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프닝 세레모니 재즈 피아니스트 아주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예요. 김성수 선생님 모시고 일단 연주부터 듣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즈의 감성을 드러내면서도 작품과의 조화를 끌어내야 하는 공연. 전시장 가득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너무 좋았고요. 또 이 공간과 작가분들의 작품과 이렇게 맞춰서 또 곡을 준비를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아주 반응도 아주 뜨겁게 좋았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미뤄뒀던 음악 작업에 집중하는 날. 피아노를 전공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연주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곡이라는 걸 따로 배울 수 있는 물론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떠한 화성이나 어떠한 음악적 흐름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작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뭐 코드를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작곡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편곡으로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곡을 완성시켜서 대중들에게 들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물 흐르듯 쓰인 곡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마음에 차는 곡이 있는 것처럼 그의 음악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떠다닙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음악을 원없이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수없이 연주해 손에 익은 곡이지만 차근차근
오늘 들려줄 곡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솔로 피아노 앨범도 지금 작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 피아노 컨셉으로 다양한 관객들을 좀 찾아뵙기 위해서 그의 재즈 음악을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준 수많은 관객들.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유를 갈망하는 재즈와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에 1집 앨범을 발매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또 2집에 수록될 곡들 미리 몇 곡들 가져와서 같이 연주를 들려드리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날이 풀리고 포근한 바람이 곁을 스치는 봄밤. 감미로운 재즈 피아노의 선율이 음악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제가 재즈 피아노 공연은 또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연주 보게 돼서 되게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딱 봄에 잘 맞는 공연으로 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김성수님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도 연주 항상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이 그에게 더없는 위로를 건넸듯이 수많은 관객들에게도 위로와 휴식이었길 바라는 김성수 재즈 피아니스트. 좀 잔잔하게 살아보고 싶은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나 스스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지 좀 올 한 해 좀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 한 해는 좀 잔잔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줄기가 땅속 깊이 스며들듯이 그의 음악도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아노 위에서 자유를 꿈꾸는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 씨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